독감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독감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독감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체 자연 치유 시스템인 면역. 각종 바이러스가 출몰하면서 이를 방어하는 면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외출하기도 겁나고 또 면역력이 약하니까 나이 들수록 그 상당히 좀 뭐 걱정도 되고. 외출했다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면역력 키우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이라도 병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는 차이는 바로 이 면역 체계에 있는데요. 특히 유행성 변종 바이러스가 원인인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려면 면역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약해지다 보면은 세균이나 이제 바이러스, 특히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취약해지게 되고 몸속으로 이제 더 잘 침투되다 보니까 질병으로 이제 이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합병증의 위험도 더 커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 환자가 최근 3주 동안 두 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살인독감이라고 불리는 독감 바이러스로 최근 미국에서는 무려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는 달리 극심한 근육통과 오한, 또 고열 증세가 나타나는데요. 노인이나 영유아는 물론 천식이나 심부전증과 같은 만성질환자들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독감의 합병증으로 인한 이제 위험성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폐렴이 되겠고요. 이제 폐렴의 이제 정도 중에서도 이제 좀 위중한 폐렴까지도 발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방치될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홍삼이 신종 플루는 물론 일반 독감과 조류 독감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종 플루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백신만 접종했을 때의 생존율은 60%에 불과했지만 백신과 홍삼을 함께 병행했을 때는 100%의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홍삼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과 산성 다당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의 증식을 촉진시켜주고 이 면역세포들의 작용력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래서 특히 독감 바이러스와 같은 그 외부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독감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입니다. 평소에 좀 면역력을 키워놨으면 좋았을 텐데 참 독감 걸려서 좀 많이 후회가 되고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는 좀 손도 잘 씻고 이제 그런 관리에 좀 철저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독감을 예방하려면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하는데요. 특히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트레스나 과로를 피하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이 좋습니다.